네, 출발 증시연합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도 이제 뭐 실적 발표하는 것들 일정 쭉 읊어드렸습니다만 네. 여전히 실적 시즌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실적 그리고 네.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 또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이번 어닝 시즌 지나면서 어떤 포인트들 보고 계시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실적 발표가 정점을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중형주급도 실적이 많이 발표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쪽 물론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보통 4분기는 그래도 여러 가지 비용들 들어가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눈높이가 높지 않다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의외로 잘 나왔죠. 이번에 잘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높은데 또 4분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4분기는 일단 과거 실적으로 올해 여러 가지 변화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코로나 사태와 함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흐름들을 반영했던 시기 그 이후를 좀 더 보면서 실적 흐름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동향을 보게 되면은 네.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한 뭐 69개 정도가 발표를 코스피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컨센서스 상회 한 게 한 2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구나라고 관점들이고 거기다가 컨센서스를 하회한 종목이 한 37개 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보다는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았구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컨센서스보다 올랐던 주가는 오히려 어떤 21%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을 잘 발표했다는 건 당연히 주가의 호재였다라고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한 8% 정도 올랐던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눈높이가 실적에 대해서 계속 눈이 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적이 잘 발표되면은 주가의 반응속도는 더 빠른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같은 시점에는 더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영업이익 증가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어떤 주가 상승률을 이끌었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가 좋은데 조금 특이한 흐름이 한 10% 이상 감소한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도 주가가 오른 종목들이 나옵니다.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내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게 어디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실적은 부진했는데 부진했던 이유가 있었다. 근데 네네. 그게 작년에는 특별한 어떤 코로나19와 관련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올해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이제 약간 선반영도 하면서 좀 애매한 어떤 실적 발표보다는 확실히 안 좋게 발표했던 쪽이 오히려 주가는 오르는 좀 특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느냐. 그렇죠.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경계감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종목들인지 모를까요? 네, 마음이 급하시네요. 네네. 지금. 그래서 관련돼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실적을 부진하게 발표했는데도 주가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대표적으로 적자를 계속 봤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SK이노베이션,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일단 세 개 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27% 올랐고요. 호텔신라도 일단 3%대 올랐다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을 지났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미리 반영이 되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세아베스틸이나 현대미포조선, 현대위아도 의외로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축소가 돼서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주가는 그래도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특히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이제 증권주가 보통 보면은 작년에 하반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 네. 그리고 또 올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좋아지는 실적을 어느 정도 어떤 위축시켰던 대표적인 요인이 일회성 비용이죠. 대표적으로 뭐 어떤 펀드 관련된 쪽에 옵티머스 펀드나 이 또 이제 라인 펀드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대손 충당금으로 좀 작용하면서 어떤 이런 때 실적 좋을 때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증권주가 약간 이것 때문에 올해 지금 어떤 강한 실적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못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거의 끝나는 시점적이면 또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의 동향은 아마 어떤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을 가정을 어느 정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이나 효성화학, 특히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화학업체 쪽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부진했는데 아직 주가는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개별적인 요인,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올해는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안 좋은데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던 종목들. 저희 사실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에서도 관련한 이야기 다뤘던 맞아요. 바 있어요. 예. 좀 좋지 않은 아무래도 것들. 이제 원래는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나빠지는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4분기 실적을 보면서 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 발표된 기업들 쭉 찾아보면서 그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 이상, 그러니까 즉 매출도 뛰고 영업이익도 같이 뛰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 쪽에서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한 20개가 조금 넘는 종목 쪽에서 그래도 중요한 건 저희가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없을까라는 쪽에서 한번 쭉 서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쪽은 금융 쪽입니다. 그래도 금융주가 생각보다 실적은 잘 발표했는데 금융주의 발목을 가장 잡는 게 정부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뭐 이익 공유제다, 배당을 줄여라, 뭐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신용을 줄여라, 뭐 이런 쪽으로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의외로 정부 입김 때문에 주가가 못 간 대표적인 섹터가 이쪽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가져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생명도 실적 잘 발표됐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삼성생명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세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권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적인 예대마진을 또 바라보고 있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변화가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당장은 주가가 안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좀 더 모아가는 전략 쪽의 금융주는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이고요. 대표적으로 또 이제 증권주들도 생각보다 실적 잘 발표한 업체들 있는데 뭐 PR이 뭐 3배,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 네. 예, PBR도 0.3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 솔직히 박앤셀이라고는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못 주다 보니까 또 공격적으로도 사기 좀 힘든 부분들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주시면서 일단 증권주는 전반적으로 싸다라는 인식이 좀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관없이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종목 쪽에서 서비스 관련된 쪽에 더준비 비지온 이글루 시큐리티라는 종목도 보안 쪽인데 네. 생각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탁월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의외로 주가는 한 단계 올랐지만은 한번 소형주지만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뭐 실적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KM이라는 회사가 눈에 띄는데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100%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관심은 있다마는 이쪽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호복적 관련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쪽은 시즌마저도 아직 그렇게 크게 턴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어떤 좀 마이너스권이 위치해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대표적으로 또 화학 쪽이나 건설 쪽 특히 화학 쪽 같은 경우도 태경 케미칼은 몇 번 언급을 드렸었을 겁니다. 네. 특히 탄산가스 관련된 쪽에서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탄력을 받았는데 네. 올해는 주가가 좀 부진하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인데 그중에서 테이펙스라는 회사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자 소재 관련된 쪽에 접착제 쪽에 아무래도 4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뚜렷했고 지금 전자 소재 관련된 쪽에서 PR 이 정도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 특히 한솔 케미칼 쪽의 계열사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건설 쪽은 당연히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제강이 철강 업체인데 철근을 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그냥 건설 쪽에 넣습니다. 그런데 4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때 담합 관련된 쪽에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좋죠.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실적 불구에도 한 PR 6배, PBR 0.3배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올해 모멘텀은 계속 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쪽에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겠다는 쪽에 건자재 쪽이죠. 이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대림건설도 마찬가지로 저평가 뚜렷한 쪽에서 실적 양호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세트라가야이는 뭐 많이 올랐습니다. 110% 네.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근데 올해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는 하반기에 아르테미스라고 있죠. 나사에서 인류를 달에 보내는 계획. 네, 이게 3단계가 네. 진행되는데 올해 1단계입니다. 그런 쪽에서 하반기에는 또 부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밀리면 사자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건강기능 관련된 쪽에 종목들 좀 부진한 모습들인데 4분기 들면서 좀 주춤한데 이쪽은 실적이 탁월하게 부각이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게임주나 기계 쪽에서도 또 저평가된 종목, 특히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제외시켰고요. 그중에 하나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OLED의 확산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들과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50%대 이상씩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OLED 대표적인 소재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올랐어도 단기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꾸준히 올해는 OLED 관련된 변신이 기대된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OLED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거기서도 한 종목 봤고 실적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주가 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심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좀 전에 이제 그 설명해 주실 때 네. 증권주들 이번에 네. 워낙 실적이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뭐 DB금융투자나 KTB나 한화, 한양증권 또 몇 면을 보면은 네. 사이즈가 좀 작은 그렇죠. 사이즈 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특별하게 모멘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워낙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는데 네. 이쪽은 크게 다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브로커리지 관련돼서 과거에는 브로커리지 비중이 이만큼 차지했던 거 보면 그러니까요. 또 한참 증권사들이 IB나 IB 쪽으로 많이, 많이 추진하다가 이제 또 늘어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건들도 한번쯤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뭐 저기 그 NH 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시황산업에 굉장히 후들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맞습니다.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저희 이제 개장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네. 이 시간에 저희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사실 약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슈가 시장에 등장을 해 있는 나왔죠. 상황이어서 갑툭튀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현대차와 애플카 그 생산과 관련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어느 쪽에서도 확실하게 이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관련된 종목들은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이슈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효과에서도 보면 네. 기아차 현대차도 10% 내외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요. 이외에도 뭐 화신, 현대위아, SL, 현대모비스, 만도 또 코스닥에서도 대성일텍도 그 평화전공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구간에 출발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기회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요? 라는 입장도 있고 어느 쪽이신지. 네, 애플 관련된 이슈는 확인은 할 방법은 없죠. 그런데 네. 주가만 보고 있으면은 한 번쯤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봤던 흐름들 쪽에서 일단 그를 소화하는 과정이 아닐 과정 쪽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솔직히 애플이 아니었어도 지금 벌써 1월 달부터 나오는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EGMP를 통한 기대감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 가장 문제는 고점에 사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좀 가장 어떻게 할까 좀 마음이 달아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혹시나 다른 종목들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목들을 뭐 좀 정리하시다가 오히려 현대기아차 오늘 주가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되면 이를 또 비중을 늘리는 기회가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가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에 받았던 기대감을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현대기아차는 또 내일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죠. 기아차 쪽에서 어떤 IR 네. 관련된 쪽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주가는 변동성이 키우는 어떤 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때는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중소형 부품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그쪽에 보통 보면은 뭐 조지아 공장과 관련된 쪽으로만 해석을 하면서 움직였던 대표적인 근처에 종목들은 있는 공장 갖고 있는 회사들? 그렇죠. 그런 쪽은 아직 너무 실체가 없는 쪽이 움직인 종목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되 오히려 현대기아차는 어떤 조정 시에 매수를 하려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행적으로 보면 그런 딜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딱 찍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건 뭐 도장 지금 이제 인지도 안 묻혔을 것 같은데 이야기 나오는 게 조금 제가 좀 그 이번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뭐 봐야 되겠지만. 그래요. 딜을 하는데 그걸 먼저 그 에드벌론을 떼어가지고 했어야 했을까. 아쉽죠.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